또 두산의 지금 이 야수들의 능력을 감안하면 비바이스도 예, 네. 앞으로 앞으로 다이빙 캐치 잡았어요. 예. 자 나지완 네. 몸을 날렸어요. 네. 아 근데 지금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다이빙하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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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사는 고맙다고 막 이 돌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다이빙 캐치할 때. 예. 복부가 바로 이제 그 잔디에 닿으면은 예. 좀 위험하잖아요. 좀 미끄러지듯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제가 볼 때 복부가 먼저 날렸어요. 닿으면서 네. 날라서 그러니까 예. 호흡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아 좋은 플레이입니다. 나지완이요 수비가 정말로 많이 늘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공격도 되죠. 배신한님도 되죠. 정말로 이제 나지완이야말로 국가 대표급 지금 외야수로 성장을 했는데. 더군다나 이제 그 국가대표 우리가 선발하면은 왜 우타자들이 좀 부족해요. 예. 좌타자는 절비하잖아요. 대개 구성을 보면은 네. 후보 중에 한 명이 되는데 보시죠. 여기서 다이빙 캐치를 하는데 제 생각대로 그런지 예, 예. 무릎 땀에 배가 먼저 닿으면서 그러니까 이 다이빙 할 때 예. 배가 먼저 떨어지는 거 많이 아프잖아요. 아마 그럼요. 그런 그 순간 충격이 예. 왔던 것 같아요. 나지안도 거의 100kg에 가까운 네. 선수인데 보세요. 그래도 이게 천연 잔디라서 예. 충격이 좀 덜할게요. 덜 쓸리고. 흡수를 하니까 예. 예. 아 좋은 예. 플레이입니다. 예. 제가 소호사는 고맙다고 네, 나이스 플레이를 환호해 줍니다만은 나지원 선수는 조금 배가 아팠던 예. 것 같아요. 예. 네.